아, 좀 아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마스크라도 하고 경기를 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와이프가 얼마나 그런지 그러다 다친 거 가지고 실력으로 하고 와이프가 빨리 좀 뛰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달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지. 나가야 한 바로 밑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복귀한다고 해도 의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딩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두 번이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뛰어서 뭐해 못 만드는 게 더 힘든지 좀 추가하고 싶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한 경기를 뛰고 싶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딱딱하고 고민이 많아 지금. 그걸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베르다는 엊그저께 이제 제카하고 친하니까 제카한테 그래서 괜찮냐 물어봤더니 오베르다니 그랬다는 거야. 감독님 살아 계시냐고. 그럼 자기가 떴으면 죽었을 텐데 아직 살아 계시냐고 근데 제카한테 내가 안부를 물었다고 하더라고. 작년에도 이맘때 이승우 선수랑 그랜트 선수랑 다섯쳤던 박승우 선수. 포항이 이 시기가 되게 고비인가 봐요, 왜? 그때 작년? 작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어떤 한 선수의 진호도 빠졌을 때도 선거랑 수빈이가 좀 해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실 오베르다를 빼고 이렇게 조합을 맞춰볼 상황이 없어서 자기도 되게 의지가 강했었고 그런 상황이라 근데 뭐 없는 대로 잘 돌려서 해야지 못해요. 맨날 뭐 불평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감독이 정말 결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지 뭐. 울산이랑 격차가 어쨌든 조금 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힘들다고 봐야 되는데 두분은 어떻게 우승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 시즌 내내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 게 그건 우리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뭐 헤브란드까지 한번 해보고 일단은 뭐 우승을 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공연덕이 한번 남아있잖아. 그 형이 되고 싶어.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이 만약에 조금 경기에 우승을 허점짓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려 그게 포항이 타이틀을 노리는 다른 타이틀을 노리는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AC에 좀 더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니 그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아까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FA컵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ACL도 우리가 지금 좋은 위치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이승을 해서 그래서 첫 경기 2000 우라를 보고 나서 이제 다음 계획을 이제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FA컵을 실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2등이라도 해야 내년에 그 ACL을 지출 수가 있다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FA컵 우승한다고 그러면 다 버려도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좋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 맞추는 거고 그때 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지. 포항이 최근에는 좀 대표팀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표팀 매출이 좀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왜요? 뭔가 팀 운영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선수들 체력이 나면 아쉬운 마음이 더 크신가요? 그래요? 다섯 명 우리도 다섯 명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수는 없지만 우리 괜찮아요. 다섯 명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선수 해가서 여기 뛰면 되는 거고 그 선수들이 또 대표팀 갔다 오면 그만큼 성적되는 거고 선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 어제도 찬성이에요. 사실 뭐 영준이하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갔다 왔지만 아야 정수대야 다섯 명 갔다 왔는데 이제 선수 부각 많이 했다고 선수 돌아가지고 힘얻는다고 그러는데 너 다섯 명 못 해야 된마 혼자 이러고 웃더라고.
아시안 게임 고영준 선수 플레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자기가 있는 장점들을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우리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색할 수 있었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한테 느낀 거 없어? 그랬더니 느낀 거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네가 프로를 뛰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던 내 심리를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모델이 왔을 때 지켜주고 연결해주고 마지막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선수의 퀄리티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